세밀하게 분석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어요. 아, 안 돼. 우와. 오. 여기서 바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? 바디 듣기. 어이구. 이게 틀렸으면은 아, 이렇게 또 지우기가 되고. 아, 리듬만 우와. 따로 들을 수가 있어요. 그냥 그만. 건반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이걸 입력하는 게 더 편하겠다. 와. 오! 완전 무대를 다 난이도별로 이게 다요. 입시까지는 독학해서 입시했어. 저 입시 봤을 때는 이거 직접 손으로 한 땀 한 땀 다 적었습니다. 자, 시작해 보겠습니다. 했습니다. 채점하기 네. 누르겠습니다. 100점. 아, 와. 이미 끝난 것 같다. 입시 문제를 한번 풀어볼 예정입니다. 작곡가 입시요? 네, 맞습니다. 저희 피아노인데 왜 작곡가 입시 문제를 풀어야 되죠? 너무 빠르다. 아, 빠르게 잘하고. 누르면 되나요? 네. 채점하기. 아! 틀렸어. 어, 근데 96점. 아, 안 돼. 와, 좋은 음감을 가지고 있어요. 우와. 칭찬받아서 너무 좋았어. 오! 오, 잘했네. 오, 잘하셨는데. 조급해하지 말아요라는 피드백이 무슨 심리학 어플인가요? 마음을 읽지? 조급하셨군요. 저보다 두 학년이셨어요. 네. 연습보다 당연히 낫죠. 축구를 더 당연히 낫죠. 사람 아 거기 떡볶이집도 있고 순금이 신토불이 있지. 아 신토불이 우와 우와 진짜 잘한다. 우와 리듬이 강한 거 우와 꾸준히 계속 이걸 하다 보면은 처음에 자연될 것 같아요. 학점 높이기 네.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나요? 본인의 문제점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. 또 작곡가 이게 문제인데 피아노 학생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쓴 것만으로 정말 이거는 너무 잘하시는 거고 우리 그 김하늘님의 작곡가를 보면은 너무 통째로 못 듣겠는 부분이 있어서 위치는 너무 어려워 아 이렇게 이제 작곡가분과 함께 음감 테스트만 하기에는 아쉬우니까 저희가 다음 테스트를 또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. 다음 배틀을 편곡 대결입니다. 와, 편곡 대결이요? 네. 편곡이요. 제가 지금부터 듣고 편곡할 시간을 한 시간씩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. 런. 네. 저는 그냥 여기서 집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진짜? 아니 왜요? 초소를 또 키고 가가지고. 갑자기? 네. 이게 어디 한번 유튜브에서 인기가 있던 영상이라서 이 영상으로 이제 멜로디를 따셔서 한번 두 분의 스타일로 한번 해주시는 게 미션입니다. 네, 그럼 영상 재생해 주세요. 나 진짜 정말 가지가지 하시네요. 여기에다가 곡을 만드는 화음을 쌓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. 네. 누구인가?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?
하면 딱 이렇게 거기서 딱 측정하고 해서 그러니까 포인트를 딱딱 크게 잡고선 거기서 좀 연결하는 식으로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?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? 네, 약간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. 순간에 이런 거거든요. 극상? 예, 아, 저는 쿵예라고 이름을 지었어요. 아, 쿵예! 쿵예. 어우, 쿵예. 극상 난이도인 거 치고는 두 분도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작곡을 해주셨어요. 좀 다른 게 더 어려워가지고. 고막이 터진 것 같아요. 네, 그럼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.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군가? 지금 누가 했는데 아 진짜 아 이게 되게 다행이네요. 저는 싱크로 맞춤 아니고 저는 제가 만든 거는 쿵이에요. 제가 음딴 거는 지금 미친 소리 이런 식인데라 누구인가? 그러면 혹시 작곡가님도 이제 전체 버전이 아니라 쿵 예처럼 멜로디만 변형시켜서 한번 즉석으로 아, 지금요? 하실... 아니요. 너무 괜찮아요. 오케이. 좀 더 정리를 할 시간이 있었으면은 혹시 귀한 손을 감사합니다. 대박이다. 괜찮아요? 아 괜찮아요? 그럼 혹시 저희 이게 진짜 가능할지 몰랐는데 한 개만 더 부탁드려봐도 괜찮을까요? 혹시 부부의 세계 보셨나요? 아! 부부의 세계요? 거기 유행어가 하나 생겼는데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! 아니잖아. 혹시 아시죠? 그거 와... 한번 그걸로 한번 부탁드려봐도 해볼게요. 괜찮을까요? 잘 안 날 것 같긴 한데 시시 사진 인정해.
하지만 가족까지 버릴 생각은 없었어. 사랑에 빠진 게 제일 아니잖아. 이게 되네. 와.